네, 안녕하십니까. 동인의 활각의 동인 아빠입니다. 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제품은 요 울트라뷰 제품입니다. 울트라뷰에서 나온 요 제품은 이제 헌팅용 스코프인데요. 아,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구조는 돼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막 어려운 구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본체, 그리고 이렇게 뭐 렌즈는 없죠. 그리고 스코프 핀, 그리고 이제 요 배럴이라고 해야 되나? 바.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이 여분으로 광섬유 안 끼일 때는 핀 없이 쓸 때는 이렇게 요 마무리가 다돼 있고요. 이 제품은 뭐 특징적인 거는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위에 요 버튼 세 개가 있는데 요 끝에 있는 하나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쁘죠. 네. 그리고 요쪽 버튼은 빛의 강도를 사이트 라이트에 빛의 강도를 내려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명의 강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누르면 한쪽은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네, 되게 밝아졌죠? 아까보다 이쪽 반대쪽은 누르면 점점 빛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네. 이거 치고 밝은 거네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헌팅용 사이트지 않습니까? 지금은 렌즈가 없는 헌팅용 사이트인데,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보시다시피 요 테두리에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준기들을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빛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레벨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레벨도 지금 이렇게 불빛에 보이는데, 밤에 쏠 때는 이런 테두리나 요 레벨이 안 보여서 잘못 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쏠 때는 요 스코프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테두리도 보이고 스코프도, 그러니까 레벨도 보이고,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뭐 특별히 기능은 뭐 많지는, 이 이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근데 금액적으로는 이 헌팅용 스코프 같은 경우는 현재 26만 원인데, 엄청 스코프만 26만 원이면 아, 엄청 비싸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엑셀 요 스코프도 따로 살려면 이 정도 비싼 길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따로 살려면 스코프가 14만 원, 안에 핀이 5만 원, 따로 살려면 요 후디드 렌즈 리테이너가 따로 3만 원, 이것도 이제 긴게 3만 5천 원, 뭐 사이트라이트, 이 라이트가 있으니까 사이트라이트 2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한 27만 5천 원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27만 5천 원이나 26만 원이나 사실 뭐별 차이는 없는 거죠. 네, 금액적으로는 딱 요만 보면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어서 길게 빛에 영향을 좀덜 받는 거죠. 만일에 해를 등지고 쏠 때는 요 햇빛이 들어와서 난반사가 일어나서 레벨이 안 보일 경우도 있고, 이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그럴 때이 원통형이 길어지면 그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인해서 좀 자유로우니까 항상 스코프가 잘 보이고, 핀도 잘 보이고, 레벨도 잘 보이고, 이런 게 있죠. 아, 여기다 뭐 엑셀 같은 거 제품을 쓰려면 요 배럴이죠. 엑셀 거 따라오죠. 요 배럴 끼우고 너트 채워주시면 엑셀에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엑셀용에다가 뭐 꽉 조여주시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엑셀에 바로 채울 수가 있게 엑셀용 요 배럴에다가 끼울 수가 있죠. 그리고 만일에 내가 이제 앞에 거라든가 뒤에 걸 빼고 싶으시면 간단해요. 그냥 여기 옆에 옆면에 보시면 너트 두 개가 있는데, 너트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그냥 뭐 살짝 풀면 빠져요. 이 플러스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앞에 키트 뺄수 있죠. 사이트 라이트 뺄수 있죠. 사이트 라이트 빼고 그냥 일반 그냥 마감재 요게 된 것도 낄수 있고요. 네, 이렇게 그죠? 사이트 라이트 빼고 쓸수 있고, 원하는 뭐 뒤쪽에 광섬유도 당기면 쑥 빠집니다. 이렇게 렌즈 끼려면 여기다가 오링을 빼고 여기다 렌즈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배율로 쓸수 있게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냥 껴주면 쏙 들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리하죠? 네. 이건 이제 안쪽은
플라스틱이라서 너무 꽉 조이면 깨질 수 있으니까 항상 말했듯이 적당히 조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레벨도 지금 현재 녹색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도 따라와요. 그리고 여분의 사이트라이트 건전지 두 개. 이렇게 다 따라오니까. 네. 뭐 특별히 어마어마한 기능은 없지만 참 쓰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밤에 쓰기도 좋고 이런 그 터널식 스코프라 뭐 빛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 해야 되나?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이 제품 만든 사람이 고맙다고 치필 사인도 해서 보내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